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뵙고 2주 만에 뵙는데 2주 사이에 너무 달랐대요. 뭐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이 이제 드디어 기획사에서 뭔가 밀어주는구나. 엄청난 지원을 받는구나가. 그죠, 그죠? 네, 네, 그럼요. 회사 분위기도 너무 바뀌고. 네. 마이크, 마이크. 아, 여기가 주신 행사처럼. 무대처럼. 이건 주셔도 돼요. 자, 왕눈자. 예. 네, 회사 분위기도 너무 바뀌고 지금 회사 분들이 처음으로 저렇게 저희를 모니터해 주고 있어요. 아, 이제 모니터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 저기 우리 꺼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뭐가 또 달라졌어요, 민영 씨?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해도 네. 사장님께서 네. 솔직히 사장님 쥐는 뚱뚱하면서 솔직히 사장님 쥐는 뚱뚱하면서 형 정답이에요? 어 진짜? 용형 네. 기분이 좋네. 막 만취해서 전화하더라고. 만취해서 요즘 막 주변에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 신났어 신났어. 너무 신났어. 네. 아니 이게 저 사실은 데뷔 6년 차 만에 역주행에 성공을 하고 첫 그 버라이어티 이게 런닝맨에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죠? 아, 저희가 네. 가장 하고 싶었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엄청 이기는 돌쟁이께서 영광이다. 돌쟁이께서 우리 너무 보고 싶었죠? 네. 아, 예, 예. 우리 너무 보고 싶었죠? 아, 예, 예. 아, 오점짜리 빠져요, 오점짜리. 어젯밤 아닙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예. 오늘 의상 오늘 보관 나온다 그래서. 아까 자, 아니 자기 오늘, 무슨 오늘 보관 나온다 그래서 무슨 자가. 나한테 야 꼬북자가 뭐냐. 그래서 이게 꼬북이처럼 다리를 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알아요 무슨 자 요즘 잘하는 거 알아요? 이 형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자 오늘은 역주행의 신화를 새로 쓰며 인기 고공행진 중인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인기 아이돌의 하루를 체험하는 용감한 아이돌의 하루 레이스인데요.
4인 1조로 아이돌 그룹을 이뤄 미션을 수행. 각 미션마다 팀 순위별로 1등 팀은 5개, 2등 팀은 3개, 상는 팀은 1개의 트로피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획득한 트로피는 팀의 리더가 정한 서열에 따라 차례대로 나눠 가지게 되며, 아 그래요? 최종에서 트로피가 가장 많은 3명은 상품, 꼴찌 3명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3명이 벌칙이네. 많다. 단 오늘 인기 아이돌의 하루를 체험하는 레이스인 만큼 미션 심사에 음악 방송의 느낌을 가미해봤는데요. 오늘은 순위를 미션 결과로만 내진 않고요. 특정 심사단의 점수까지 합친 점수로 미션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특정 심사단 또 우리 스태프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심사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아이돌 그룹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정했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유정, 유재석, 이광수, 송지효. 오. 두 번째 그룹은 민영, 김종국, 전소민, 하하. 오. 오, 좋아, 좋아. 세 번째는 은지, 유나, 지석진, 양세찬. 네. 지석진, 양세찬. 한 분은 예. 대표님이세요? 예? 저희는 안 받을게요. 저 멤버가 아닙니다. 대표님과는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각 팀별로 리더를 한 명 정해주세요. 오늘 하루 리더 안 바뀌어요. 송지효 안 했어요? 리더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제가 하고 싶어요. 아, 그래, 네가 해. 은지 언니가 리더. 은지가 리더. 우리는 저 꼬북자 할게요. 우리도 메부가 해야지, 메부가. 자, 바로 첫 번째 트로피를 증정하겠습니다. 바로요? 오늘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사진 촬영 기억나시죠? 네. 아이돌 필수 코스인 출근길 사진이 가장 잘 찍힌 출근길 요정 탑3에게 트로피를 하나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나 이거 수줍어서 못 찍었네. 그러면 했어야지. 먼저 각자의 베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아, 멋있다. 역시 연예인. 너무 예쁘다. 언제 저렇게 찍힌 거야? 자, 탑3 공개하겠습니다. 나야! 소민이 받을 만해. 아, 꼬북자! 야! 자, 출근길 요정 석진이에게는 이걸 하나씩 바로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과 상관없이 바로 드립니다. 아, 팀과 상관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주는 거구나. 아, 개인으로 받는 거예요? 왕! 감사합니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다. 아, 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요? 아이돌의 필수 덕목인 개인의 다재다능함을 어필할 첫 번째 미션 용감한 쇼케이스. 오늘을 위해서 브레이브걸스가 준비해온 갖가지 재능들이 있는데요. 재능 발휘를 위한 쇼케이스 미션을 진행. 최종 합산 점수 1등 팀부터 5개, 3개, 1개씩 드립니다. 총 4라운드가 끝난 뒤 각 팀이 획득한 점수에 이번 미션의 심사위원인 예비군 민방위 스태프 20명의 점수까지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스태프. 참고로 민방위는 다 붙여있어요, 예비군 민방위. 정말요? 민방위 몇 년 차야? 그분들이 점수를 드립니다. 민방위 끝났는데 민방위도. 나 민방위 끝났고. 재밌어.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다. 왜요? 이 옷 입고. 왜요? 어깨 무겁지 않냐? 오프닝 끝나고 갈아입어야 되는데. 다 무겁지 않아. 성진이 형, 어깨 아프시대요. 옷 안 갈아입냐? 박팀이 획득한 점수에 이 이렇게 길게 하냐? 예비군 민방위 스태프 20명의 점수까지 합산했는데 우리 다 줬다 그랬어, 그래? 자, 첫 번째 민영 씨의 재능 댄스인데요. 앞에 놓인 도구들을 이용해 가장 창의적인 춤을 춘 멤버가 속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렵다. 우리부터 할까요? 네, 우리 먼저 하는 게 그래요. 항상 먼저 하는 게. 와, 칼이야? 네, 이거 칼. 자, 우리 춤춘다. 민영이 춤춘다. 빠른 거, 신나는 거. 칼 춤추는 거. 가자! 클럽이에요, 클럽! 뭐야? 주정뱅이 나왔다! 클럽이에요! 아, 클럽이야! 아,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 진짜 얘기하는 거 해볼게요. 아니, 술 먹고 토하는 건 뭐 누가 나
뭐지? 에이씨! 상당히 저희는 다 상의 탈의합니다. 예, 예. 자, 오케이.